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군 김문중이고요. 오늘 빅돌 하강석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뭐 화제를 모았던 장인어른 방송이었는데 불렀나요? 이번 주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장인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떤 장인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바로 누누. 그렇습니다. 오늘의 챔피언은 바로 누누입니다. 소환 사명은 트라모니카, 이름은 오승택, 나이는 26입니다. 6입니다.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버 다이아. 실버에서 바로 다이아로 네. 점프하셨어요. 실버에서 골드 갔다가 계속 만년 실버인 누군가와는 다르죠. 자, 시즌 5때 누누로만 다이아 5. 누누로만. 안녕하세요. 눈으로 꿀 먹고 있는 누누바라기 트라모니카입니다. 시즌4까지는 서포터였는데 포지션 한계를 느껴서 쉬운 정글을 찾다가 누누를 했는데 5.5 패치 이후 사용받아 인식도 좋아졌고 시야장악 오브젝트 컨트롤 원딜 지키기 메타에 좋다. 거기다가 방금 보여드린 유니콘즈 오브 러브와 프라틱의 경기에서도 그레이브즈 누가 죽였습니까? 누누가 죽였죠. 누누가 죽였죠. 그렇습니다. 파란 강타를 가고 시야석 이후에는 워모그와 좀 보조적인 아이템을 가고요. 그렇습니다. 스킬은 2선마로 하고 있습니다. 누누도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쉬운 챔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기 좋고 피지컬도 물론 뭐 되게 모든 챔프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누누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보다는 뭔가 포지션 그리고 스킬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 누누 장인의 플레이를 보시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네, 조수련 같은 경우도 누누 정글 많이 추천했었잖아요. 꿀빨기 좋다고. 거기다가 마침 5.5 패치를 통해서 누누가 간접사냥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장인어른 보시면 여러분도 골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장인 트라모니카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26살 누누 장인 트라모니카입니다. 네. 트라모니카가 무슨 뜻인가요? 그냥 그 옛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건물 이름이에요. 건물. 건물 이름이요? 무슨 건물? 여관.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여관 여관이요? 이름이 네. 트라모니카나? 판타지 소설 맞나요, 그거? 어떤 역사가 네. 이루어졌죠? 아, 드래곤 라자라는 판타지 소설인데. 아, 드래곤 라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봤던 것 같은데. 전 드래곤라이즈를 안 봐서 잘 예.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누누 그러면 실버였다가 네. 누누를 하면서 다이아로 가신 거예요? 아, 맨 처음에 시즌 4 때는 서포터로만 이제 올라갔어요. 네. 본 라인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봇에 터트려도 다른 라인에서 터지면 이제 또 게임이 지니까 이제 정글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라인을 한번 조정해 보자 그래가지고 연습했죠. 근데 그러니까는 네. 누누가 다이아 간게 누누 전입니까 후입니까? 다이아 후요. 서포터로 가고. 에이 뭐야 그럼. 누누로 다이아 간게 아니잖아. 누누로 다이아 간건 아니네요? 그렇죠. 최초로 간 거는 서포터로 갔죠. 서포터로 아 갔다가 네네. 서포터가 너무 이제 영향이 없으니까 내가 누누를 해서 그 정글로 전까지는 가야겠다. 정글러를 못 해봤어요. 아예 정글러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정글러를 했는데 누누도 쓸만하구나. 네. 이거 약간 질소 포장이었구만. 그래서 이번 시즌은 누누로만 네. 플레이를 해서 지금 다이아를 유지하고 계시고. 네.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럼 사실은 그뭐 피지컬이나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누누가 볼게 많지 않으니까 넷플레이 이런 걸 보는 게좀 시청자한테 도움이 될 거다. 내가 이런 건 잘한다. 오브젝트를 웬만하면 잘안 뺏겨요. 오브젝트. 웬만하면 다 먹는다? 오브젝트는 절대 웬만하면 안다 뺏긴다. 먹고. 네.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거든요. 뺏기지 않는다는. 다 먹는다입니까? 뺏기지 않는답니까? 먼저 먹기 시작하면 다 먹어요. 먼저 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네. 사실 누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 근데 누누가 뭐 그렇게 보여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라인 푸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든가요? 이제 상황마다 이게 달라가지고
이게 아예 딜로 때려잡는 경우가 있고 네. 예, 슬로우로 계속 이제 라이너랑 같이 계속 괴롭히는 거. 네. 그러면은 혹시 요즘에 주류 정글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자르반이라든지 엑사이라든지 리신. 네. 그런 거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네. 플레이가 나오나요? 그 니달리 맨 처음에 이제 2렙 카정만 조심하면 요즘 이제 오피라고 하는 정글러들도 대처가 가능해요. 니달리만 빼고. 네, 니달리가 좀 특히나 카정이 좀 세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레드로 먹어요. 니달리를 상대할 때만. 선레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누누인데.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뭐 누누가 뭐 피지컬적으로 바뀌고 뭐 아이템을 뭐 새롭게 맞아요. 가고 이런 챔피언은 아니고 어쨌든 경험에 의한 네. 어떤 운영에서 좀 나오는 챔프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보고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미션이 5인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본인 스타일과 5인공이 잘 맞나요? 근데 다섯 명은 맞추긴 쉬운데 죽이긴 어려워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미션도 네. 바꿔드릴게요. 오브젝트 한 번도 안 뺏기기.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드래곤이랑 용? 드래곤 용. 아 드래곤이랑 바로. 드래곤이랑 바로. 드래곤 바론이요? 네. 드래곤 바론 한 하나도 번도 한 번도 안 뺏기기. 한 번도 안 뺏기기. 네. 새 게임 내내.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상대가 그러셨으니까. 상대가 먼저 먹어도 스트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해볼게요 한번. 네, 그렇죠. 네, 그럼요. 아, 그 정도는 누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그럼. 할 수 있지. 장인인데.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보고 저희 게임 하나 또 궁금해지는 거 있으면은 이따 끝나고 인터뷰 때 여쭤볼게요. 네. 네 바로 서치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트라모니카님. 네 트라모니카님 들어보니까 예, 일단은 말씀 조곤조곤 하시는 게 약간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거나 뭐 그런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귓말하면서 개 떨린다고 약간 긴장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네, 보니까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고 네. 어쨌든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본인이 하시던 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나이스게임TV 집으로 후원 중이신 모즈룩의 어떤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는지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더 장인어른 시간에 네. 모즈룩 찾아주시는 분들께 아 그럼요 저희가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만 원권 남아 있고요. 또 퀵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버킷 맨투맨티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무작위로 네.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의 장점 벤이 되지 않는다 게임 보죠. 빠르게 일단 픽이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상대 정글이 세주안이 최근에 아 대세 대세 중에 대세예요. 대세 대 대세 정대세.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룬 세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속 이속 룬 많이 쓰죠. 성장 마저의 고정 마저 성장 방어력이네요. 고정 방어력에 성장 방어력을 섞었어요. 초반에는 내가 어차피 세니까 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대전 기록 볼까요? 4, 5, 21 유틸 역시 21포인트를 줬고 쿨감 4를 넣어주셨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네요. 오우 누누만 오우 일반 게임 있네요. 무작위 총력전 칼바람 나라 칼바람 근데 아무무 나왔네. 보시면은 탑누누 한 판 했네요. 잠깐 보니까는 로아 아무무 네 있던데요? 네. 탑누누도 있고 서퍼누누도 섞여있고 중간에 일반 게임을 많이 하시는구나. 지인들과 이렇게 일반... 여자친구랑? 그건 모르겠네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라고 하네요. 아군의 조합과의 어떤 호흡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이지열과 누누가 그렇게 썩 호흡이 좋진 않죠. 네. 평타 위주의 어떤 원딜과 그렇죠. 누누는 좀 구황이 맞고 예를 들면 뭐 베인, 코구모 좀 네. 지켜줄 수도 있고 이런 조합과 좀 맞는데 대신에 적이 그 모르가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케이틀린만 잘 마크해주면 후반 가면은 이제 노딜 조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누가 이지에게 버프를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원딜을 무력화시키는데 타고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살린다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미드 모르가나예요. 그리고 상대는 아군은 탑 말파이트. 미드 말파. 아, 미드 말파네요. 네. 미드 말파 대 모르가나.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돼요. 네. 자, 누누가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누누 같은 경우는 달려라 누누킹 선수가 생각나네요. 탑이었나요? 그때 탑 누누?
탑루너였을 것 같아요. 딱히 기억은 나지 않네. 탑도 하고 정글도, 정글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후로 누누는 거의 나온 적이 없죠. 나온 적이 없지 않을까. 2회 출연자였죠. 장인어른 1회가 마이였고 웹툰. 아니다 1회가 누누킹이었나? 1회가 누누킹이었던 것 같은데요. 2회가 웹툰 2회가 웹툰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누누가 지금 챔스에서도 나오고 뱅기 김종현 코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드 탐지기라. 눈을 통해서 적의 와드가 어디 있는지를 다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략을 짤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좀 시청자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데 팀에게 엄청 도움이 되는 챔프다. 그 대세 챔피언 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세주아니와의 또 정글 네. 대결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오브젝트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네 윤기종 저분이 장인이죠 아마? 근데 말파를 하네요. 벤당이 썼나봐요. 미드 말파입니다. 일단 미션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첫 처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첫 드래곤만 잘 가져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게임을 저도 오브젝트 다 먹으면 미션은 성공이니까. 그쵸. 자 일단 위쪽 지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누누 하면 좀 정글이 수월한 쉬운 편 예 그런 챔피언이고 노스킨 말파이트 럼블 과열시킨 다음에 누누가 W 쓰면 좋겠네요. 평타? 괜찮네. 생성까지 30초 그래도 이지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요. 답 헤라리. 저분은 헷갈린 장인데 헷갈린 것 같은데. 자, 알리스타도 재밌습니다. 박유정. 믿고 보는 보파계. 및 보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확실히 3C와의 싸움이 쉽진 않거든요. 알리스타가 자 이제 와드를 설치해서 상대를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계속 좀 신경이 쓰여요. 근데 웬만해서는 와도 뺏기진 않을 것 같아요. 눈 입장에서 별로 견제가 네, 특별히 안 되죠? 깔끔하게 강탈 먼저 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탈 아낀 걸까요? 상대가 혹시 울지도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 네, 약간 알리스타 움직임 좀 신경 쓰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지금도 보시면 부시 쪽으로 최대한 카정을 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뒤로 넘어올 수도 있고 어디로 올지 모른다. 세주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알리스와 함께 올 수도 있으니까 엄청 예. 안정적으로 잡아먹기도 막타 느낌으로 좀 쓰는 경향이 있고 먹을 거 뺏기기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저처럼 사실 이게 되게 좋은 플레이 같아요. 아, 그럼요. 신중한 게 좋은 거죠. 10판 중에 한 판이라도 솔직히 그런 챔피언이 있다면 신중한 게 좋죠. 아이고 상대도 이래 알리사만 1렙입니다. 지금 헤드샷 타이밍에 들교환 걸었다가 좀 손을 봤어요. 이게 먹으러 가나요? 만났어요? 세주환 체력 없어요! 전진! 다가와 다가와 하나 베이비 와드를 하나 미드 쪽 근처에 알리사 아직도 일래? 이제 좀 늦게 왔나봐요 라인을. 그리고 바로 레드 최종 유지가 확실히 좋죠. 비스킷도 아직 남아있고 방금은 눈치 봐서 용이었던 것 같아요. 장인이 노렸던 건 근데 세즈아니가 그걸 체크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누누 동선이 좀 그거 말고는 굳이 절로 가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빙 돌아서 상대는 어느 정도 누누가 뭘 할지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이즈 견제가 좋습니다.
알리스타는 아직 회복을 안 찍은 것 같죠? 네, 한 방 노리는 거죠. 말파이트 마나가. 네, 푸시력에서 모르가나 제 지금 밀리는 감이 있죠? 오, 야, 좋아요. 니카판에 갓보배. 그러네. 기보배 선수 아닌가요? 네. 그 양궁. 그래서 그걸 갓보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탑. 세준은 타임 괜찮은데요? 다 이겨먹고 있고. 이 분노 타이밍이라 나르가 한번 들이대고 싶거든요? 잡을 수 있을지는 지불기한. 어? 보인 김에 나루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세준 믿습니다. 오, 타이밍 좋은데요? 근데 모르가나 체력이 그래도 이거는 잡혔네요. 너무 손쉽게 잡혔네요. 네. 뭐 전멸 같은 걸 노려봤던 것 같은데 심지어 점화를 썼어요. 네. 말파이트 허무하게 잡혔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탑에 저렇게 누누가 보였는데도 세지언이가 안 보였다. 조금 몸을 사렸어야 되는데. 근데 뭐 말파이트 한 방 있으니까. 이야 이거. 아까부터 이것도 세지언한테 걸리긴 걸릴 것 같거든요. 먹고 아마 세주가 제가 봤을 때 와드하지 않을까 와서 세주 보이는 순간 좀 움찔움찔하죠? 긴장? 긴장했죠. 알리가 체크하나요? 걸렸어요. 위험합니다. 와드만 본 거 아닌가요? 와드만 봤으니까 알죠? 이거 뻔하죠? 아 이거 뺏길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뺏기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상대가 칠 수도 있어요. 오네요. 치네요. 진짜? 오 이거 이즈리얼이 위쪽에 있긴 있는데 자 최단시간 미션 실패. 자 근데 이거 스틸하면 죽더라도 스틸하면 어 알리 아파요, 알리 아파요. 알리도 아파요. 알리 용한테 많이 맞았어. 전멸 뺐어요. 전멸 뺐어. 야 이상해졌어요. 드래곤 딜량 1위. 어 이게 스노우볼인가요? 리셋. 결국 드래곤은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전멸 빠졌습니다. 오 센스. 전멸 없죠 알리. 이즈리얼 없습니다. 이즈리얼 없어요. 발진 걸어놓고 알리만 때리는데 알리만 때리는데 어 전멸 실수. 잡았어요. 그렇죠. 같이 잡았어요. 같이 잡았어요. 쟤네 이렇게 싸우면 2등? 2등? 이러면서 누누는 버티고 빼주고 어 이러면 이즈리얼은 자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같이 헤드샷 누누, 헤드샷 누누 누누 스킬 한번 써놓고 그렇죠. 어, 맞았어요. 잡아먹기 이러면... 잡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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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야 살아갑니다. 말파이트 왔어요. 6렙. 어, 6렙. 아 전멸 뺐으니까 전멸 뺐으니까 2등. 아 2등 인정. 본인도 근데 전멸 빠졌습니다. 잘했네. 근데 되게 잘했네. 오 이거 잘했어. 이즈리얼이 어그로 잘 빼고 네. 뒤로 잘 빠졌어요. 잘하는데 뭔가 웃겨. 아우 키를 쓰레쉬가 가져간 게 조금 한 킬 하나를 아쉽지만 이즈리얼도 어쨌든 뭐 킬 가져갔으니까 비등비등. 오 재밌습니다. 말판만 손에 이번에 이퀄 까고 지 가겠죠? 체력 너무 없어요. 슝슝슝슝. 어 그냥 버티나요? 말파이트도 그렇고 뭐 누누의 미션 하나가 재밌는 한타를 만들어냈어요. 스노우볼이 굴러갔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아마 저렇게 하실 것 같아요. 누누기 때문에. 어 알리스타? 알고 있죠. 근데 뺏겼어요? 뺏겼어요? 아 어? 죽겠는데? 전멸 없죠? 어... 네. 어? 탑도? 죽겠는데요? 어... 세주 6위거든요? 빙하가 뭐... 쏟나보죠? 어? 앞비전. 어 이제 잘한다. 그리고 케이틀로 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 어? 이러면 얘기 달라지죠? 이득? 아 이거 좀 때릴걸? 한번 나이스! 잡고 삐빅! 오렙이네요. 어? 수다리동? 럼블이죠? 앞비전? 아 럼블이죠 럼블이죠. 예 누누가 만든 스노우볼? 아 그런데 럼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라인 기한으로 써야 되는 순간 이동으로 큰 이동 못 받기 때문에 라인 손을 좀 봅니다. 이즈리얼이 3킬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즈가 잘하셔요. 그리고 되게 원래 이 타이밍 이즈로 저렇게 딜러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신발을 먼저 갑니다. 정글 탭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신발부터. 눈은 이까하는 플레이라고 봐야겠죠. 6레벨 됐어요. 아, 대주고. 알리스타. 전 이번 경기 이즈리얼을 믿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 케이 스매시 들어왔다가 알리가 이거 낚시 잘했어요. 끝까지 모습 안 보여줬다가. 야, 삐딕. 군까지 쓰고. 오. 와, 삐존 잡을 수 있다. 강 나왔다. 야! 갑봄에 알리사 때리지 말지 막. 케이틀리는 잡을만 한데요? 와이파이트. 아, 같이 빠르네. 이제 잘하는데? 이제 4킬째입니다. 오랜만에 원딜 장인으로 한번. 땅골갱. 웬만해서는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저렇게 싸울때 누누가 보세 모습을 안 보인다? 좀 뻔한 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나르가 신나 있는 상태거든요. 어, 신났죠, 신났죠. 궁까지 궁슬로우 쓴 거. 두 개 썼어요. 두 개 썼어요. 스레시까지 랜턴 어시라도. 그러시. 진짜 안 죽네요. 잡았죠. 나르가 그걸 못 참네. 어, 오브젝트. 어, 미션. 핑 막 찍는데 이거 모주 모르가나까지 와야 되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누누 빨리 달려야 돼요. 어, 누누 급해요. 어? 어, 좋습니다. 이렇게 견제하면 이거 못 먹죠. 못 먹죠. 못 먹죠. 체력도 너무 없어요. 말파, 말파, 군강, 말파, 군강. 정조준 잘 잡았어. 말파 꽝! 저만 저만 잡았어요. 모르가나 잡았어요. 모르가나 잡았어요. 야, 잡고 랜턴으로도 막. 야! 나르! 아, 부메랑 미니언 맞아서. 자, 이거 이득 봤습니다. 딜레고도 시켰고. 세주 궁이 왜 자꾸 못 보지? 봤어요 혹시? 아니요. 왜 자꾸 못 보는데 쿨이 돌고 있지? 알리 돌립니다. 자, 메가나르 미드 이거 클리어가 안 되죠? 라인 클리어가 안 됩니다. 노 클리어 좋아. 네. 정조준밖에 없어요. 정조준 썼기 때문에. 드래곤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장인의 머릿속에는 오브젝트 뿐입니다. 마나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와드. 오. 여기서 이즈가 트리플 킬합니다. 가능한 일이죠. 그럼기. 아, 근데 이렇게 포킹 당해서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쓸데없이? 하지만 여기서 나가네요. 이걸 좋아, 이걸 좋아요. 누누 포지션 좋아요, 누누 포지션 좋아요. 죽을 수 있어, 누누는 죽을 수 있어. 자, 그리고 말파이트도 죽고요. 나 이즈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네 아까. 케이틀린. 네? 아, 미션 실패하는 그림. 아, 게임도 실패, 미션도 실패. 아, 미션 실패. 아. 근데 경기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드래곤 포기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쓰레스 체력 없고 이즈도 많아 없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싸울기 전에 너무 포킹을 많이 당해서 체력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누가 과연 여기서 빠지질 않고 계속 싸우려고 했을까? 자, 만화 없어요. 알리스타 강타 슬로우까지.
케이틀린 아픕니다. 둘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케이틀린 아... 상대로는. 아이고. 실질적으로 이쪽 팀도 럼블 이즈리얼 먹으면 좀 힘들어요. 조합이. 맞아요. 누가 용을 계속 핑을 찍었을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체력이 안 좋더라도 누누만 살면 누누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스틸은 하겠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이런 희망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 누누의 플레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 눈으로 써야 되는 플레이가 맞았죠. 네, 그거는 딱 궁 어쨌든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이거 역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글러들도 곧잘 시야석을 많이 가죠. 리신이나 뭐 자르반도 시야장악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미드도 차이가 벌어지네요. 어 이런 플레이 좋죠? 어? 어? 앞전면 쓴 거 아닌가요 방금? 뭐 오류인가요? 전멸로 사형선고에 맞아줬어요. 빨리 끌리기.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어 불쌍해. 어? 정답은 뭐죠? 랜턴? 그러니까 아 랜턴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턴도 피하고 모르가나가 이제 Q를 날릴 수가 있잖아요. 끝날 타이밍에 맞춰서 랜턴 던져줄 줄 알고 그쪽으로 빠르게 전멸. 네. 뭐 오는 가는 이걸 원했던 거야. 누누가 이걸 원했던 거야. 이게 바로 뭐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아... 이단 점프라고 해야 되나? 어, 깜짝 놀랐네. 오 무슨 긴 열전 네. 느낌인데요? 재밌습니다. 피타고라스 랜턴이었죠. 정확하게 90도로. 아 괜찮네요. 멋있었어요. 누누 때문인가요? 게임이 기묘해집니다. 자 누누는 밤의 불씨 새로운 팀이죠. 밤이 밤이는 누굴까요? 글쎄요. 눈범이 친구? 자 일단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럼블도 핑크와드를 좀 많이 사줬고 이즈리얼도 핑화. 근데 정작 시야 대비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네. 시야 장악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레드 팀도 그렇고 블루 팀도 뭐 적극적으로 상대 정글에 시야 장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 한타에서 힘이 상대가 워낙 단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파가 지금 완전 인형. 말파이트가 지금 CS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죠. 바텀에서 두 번 갔을 때 좀 킬을 먹었어야 되는데 노민 간 것 치고는 좀 이득을 많이 못 봐서. 갈 때마다 궁으로 멋있게 도망만 갔잖아요. 근데 아직 몰라요. 5천 골드 차이 정도면. 그럼요. 5천 골드면 모릅니다. 프로에서도 뭐 7, 8천 역전하는 거 일도 아닌데. 자 이거 누누가 갔는데 알리사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즈리얼 믿을만 합니다. 어 이거 과열 상태 좀 애매했죠? 롬블의 스킬 사용이? 어 이퀄 쓰다가 오히려 거리 줬어요? 그냥 걸어갔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저럴 때 꿀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죽을 거면 이퀄을 미니언한테 쓰고 죽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응지읒. 아 좋네요. 미드 모르가나라 아파요. 어 근데 알리 공뺐어요 이득. 오 엄청 커졌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오 궁 좋고 누누 포지션 좋았어요. 자 누누가 좀 나라 삭제. 누누 네, 어그로 끌었죠. 다 맞아줬죠. 어그로 끌었죠 이번에. 누누 다 맞아줬죠. 잡습니다 잡습니다. 세주환이 옵니다 세주환이 옵니다. 세주환이가 예술궁을 히트시키고 케이틀린이 다 죽일까요? 옆구리. 그래도 케이틀린 더블킬. 말파이트도 전사. 안녕. 이즈리얼은 다행히 살았습니다.
어? 그냥 가서 살았는데. 비전 이동? 뿅. 럼블 위쪽. 미션을 바꿀까요? 불로 먹기. 불로 한 번도 못 쪘죠? 미드 주도권하고 바텀 주도권이 좀 없다 보니까. 딱 그럼 버프 타이밍 마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삐전.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아 이거는. 어, 근데 그냥 이거 같이 세주를 때리든가. 와. 어 뭐죠? 어? 개판. 오 럼블. 반전. 야, 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쫓아가는 거 좋습니다. 큰 득 보려고 하면 안 돼. 지는 쪽에서는 맞아 맞아 사, 조금이라도 이득 보고 그걸로 계속 쫓아갈 생각해야지. 저에게 생치기를 내야 돼. 생치기를. 자 그래도 이거 드래곤 좋은데요? 이거 먹겠네요. 아 세주화자가 니안들이네요. 기 좀 세다 했는데 어이구 뺏기진 않겠죠 설마? 오히려 여기서 세주화니를 킬을 하고 이걸로 장인아 그거 해봐. 장인님 난 오브젝트를 뺏기지 않는다. 장인님 근데 풀이었나? 안 될 때 뭐래도 안 돼요. 아니, 그럼요. 아이고 어? 아 이렇게 맞았으면 한번 네. 지진패볼 각이었는데 빨간 팀의 장인어른 아니고 장님어른.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누누가 오브젝트 먹기에 되게 좋은 챔피언은 맞지만 100% 먹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요. 누누라고 하더라도 누누 자꾸도 스틸 당하는 프로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글로벌보다 만골드 차이가 납니다. 오 아까부터 럼블은 아슬아슬 직각이 대장 무빙이 좋은 거야 이거. 아 이건 알리사가 잘한 거죠. 알리가 잘해. 알리가 어 이건 시간 끌기. 네. 알리를 잡는데 와, 소고기 먹기 진짜 힘드네요. 자 그래도 알리 잡았습니다. 근데 케이틀린하고 지금 세주하니가 탑을 워낙 잘 밀어놔서 어우 세주하니가 11레벨이야 벌써. 케이틀린이 잘 컸죠? 네 스틱까지 있기 때문에 이지리얼 돈 모으나? 템이 바뀌질 않네요. 1400 월간 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어느 순간부터 이지리얼 좀 죽어가지고 아 이거 보고는 있는데 딜이 없어요 지금. 럼블 폭딜이 아니면 어 좋았습니다. 뒤쪽에서 포지션 괜찮고 이건 잡아야 둘 다 잡아야죠 이거는. 아 이거 희생 없이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뭐 네 네 뭐 이즈를 킬 가져갔으니까. 아 근데 말파이트 죽고 타포탑까지 내줬으면은 이건 좀 크게 이득은 아니었어요. 자 이건 쫓아가서 잡겠네. 잡겠네요. 나이스 샷 잡아냈습니다. 킬도 양보했어요. 네 누누가 9000골도 줄였습니다. 오 시체들이 막 오 쓰레쉬가 저기 의미가 있을까요? 정당한 영광을 오 미드 모르가나예요. 아 미드 모르가나예요. 너무 아픕니다. 어? 알리스타는 그냥 파랑 팀의 포탑이 탑 알리 아닙니다. 템을 보세요. 뜨포 알리 아니에요. 아 나루와요 나루와요. 아 럼블의 구력 직회 전형부터 먼저 갈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네요.
누누 템이 안 나옵니다. 다행인 것은 누누는 템이 안 나와도 뭘 할 수 있는 챔프예요. 1인분은 할 수 있는 궁이나 W로 W라든지 뭐 Q를 던지는 것도 스로우가 있으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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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얄리스한테 영락 당하겠죠?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즈레도 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어우 너무 아파. 아니 여기도 전에 그냥 어 그래도 잡아야죠. 와 이즈 잘해요. 와 잡았어요. 이즈 진짜 잘한다. 사용 선고. 자 이거 좋죠. 와 이즈 저러는 걸 노리네. 뭐, 말파이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상대 둘을 잡아냈습니다. 럼블 또 죽나? 아 그냥 상대 미네요 이거. 럼블 이거는 이크리아 써서 한번 시간 끌어보나요? 어 시간 끄네요. 시간 끄네요. 이야 1렬로 어? 자자 찬스. 아 이쪽 궁이 대박 들어왔어요. 세주 아니 형님 찬스요 찬스요 찬스요. 아 맞아주세요. 아, 아, 아. 아 근데 세주를 때리면 이건 어? 세주부터 잡고 1대1에서는 될까요 이게? 안 돼. 아 안 돼요. 간발의 차. 이즈 진짜 스크샷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넣었는데. 아 모르가나 잡긴 했습니다만 이거 따라갈 길이 없어. 따라갈 길이 없어. 저망할 수 있어. 저망할 수 있어. 미니언 미니언 못 잡았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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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네. 아 피닉스네요 정말. 썰이 나왔나요? 나를 귀엽다 저렇게 하니까. 킹콩 세레모니. 아 안타깝네요. 뭔가 간발의 차로 저로 위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어? 11레벨 이즈 그래도 브라마나 완성됐고 이즈가 지금 템이 그래도 잘 나온 편이죠. 네 곡괭이도 뽑았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 또 뺏겼고요. 3스택입니다 말파 반피는 크리터지면 아까 나가더라고요. 오? 오버한 것 같은데 약간? 저 이제 알리스타를 못 녹여요 지금. 미안 가목 위험해 보입니다. 아, 아 더블 차이가 너무 크네. 근데 말파가 궁이 없었군요. 네 궁이 없어요 지금. 아 이제 돌아왔네. 와 아깝다. 대단한 거겠죠. 알리스타가 무서운 챔프예요. 이렇게 유리할 때는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인시 걸면은 이즈리얼이 템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최우속상 정도 나와줘야 상대를 빨리빨리 잡고 하겠네요. 이거는 혹시 미드에서 시간 끌면서 바로 먹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근데 이렇게 싸우면은 저 아군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말파니까 잡히고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잡고 세지 오고 있어요. 슬래시가 나르랑 잘 놀아줬죠? 대신 맞아주고 안 맞았어요? 사용 성공? 캐틀 조심 캐틀 아, 조심 케이틀린 케이틀린 캐틀이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 케이틀린이 이렇게요, 포지션 네. 좋네요. 레드도 있어요? 아이고 세지 안에도 온다. 어? 어러블 페이크 페이크. 아 그냥 기한 눌렀으면 이거 살았을 것 같은데. 럼블 괜찮은데 어차피 도망 못 가는 거였거든요 이거? 아 이걸 그냥 집으로 갔었으면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차라리 그냥 누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이거 세주가 세주가 궁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뒤돌아 궁 돌았습니다. 아 아 나를 멸시 들어갑니다. 어? 어? 부터 깨졌는데요? 이 오
민현은 왜 도망쳐? 왜 저렇게 됐죠? 개꿀레이브. 어? 럼블? 가려다가. 네. 혼자서는 이거 정확한 정찰 성공. 아, 할 거 없죠 혼자서는. 뭐죠? 어? 어, 서린 줄 알았네. 아, 서린 나왔어. 어? 아, 관전 오르네요, 세레나. 아, 관전 오르군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번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해설자의 어떤 눈높이에서. 이걸 이렇게 저한테 떠넘기시나요? 아, 저는 사실은 뭐, 캐스터니까, 잘 모르니까. 뭘 떠넘겨요? 이럴 때 참 캐스터가 좋아. 아니요, 뭐. 저는 이 경기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말고 이 경기. 네. 사실 그래요. 장인어른에 나와서 모든 경기가 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경기가 있으면 다 챌린저죠. 네. 그런 게 있고 누누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좋은 것도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항상 저희가 장인어른 망했을 때 하는 멘트이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경기가 망했을 때 하는 멘트인데 누누가 아니라 다른 챔프가 다 달라질 거 없는 경기였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네. 리신이야, 여기서 뭐 리신 자르반이었더라도. 아니요, 똑같이 터졌어요, 이거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경기가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 전 라인에 걸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났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장인이라면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기대감에 사실 시청자분들 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2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그리고 아까 인터뷰 보셨겠지만 장인분 굉장히 긴장하셨어요. 아, 맞아. 이제 긴장 풀립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 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저희 오늘 누누 장인이죠. 바로 트라모니카 여관님. 네. 2부에서 그렇습니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